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주 크거나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꼭 전도집회 설교하는 기분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정말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고 외치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외침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딸에게 만약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주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없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정말 가치 있는 것도 실제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친 것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절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만 돌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된 일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잘해서 된 일인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이 자기의 무능 때문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능해서 성공한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가 서서 말을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것은 신의 소리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렇게 아부성 발언을 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옳소라고 외칠 때 헤롯이 그걸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헤롯을 쳐서 벌레가 먹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가로채거나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고 삽니다.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이 뭘 잘해서 되어졌다고 그렇게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 정말 새롭게 뜨여야 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선한 목자 교회가 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한 것이 유기성 목사 때문이라고 하는 말과 생각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절대로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외쳤던 것뿐이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유기성 목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웠고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해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주 크게 외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금은 또는 나무나 돌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의지하는 그런 우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형태는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니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버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72살 되신 아버님 교회도 다니시고 또 집사의 직분도 가지고 계신데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정도밖에 사실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님이 그 의사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혼자 계시는 조용한 병상에서 처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님, 지난 72년의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님과 함께 하셨고 그동안에 건강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폐암 말기라 의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답니다. 지금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하기도 어렵답니다. 아버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 염려, 근심을 전적으로 다 맡겨버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벽에 난간이 이렇게 있는데 기댈 수 있는 힘이 없는 난간이어서 누가 거기다가 기대는 바람에 그 난간이 쓰러져서 절벽에 떨어졌다면 저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데, 나를 받쳐줄 수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재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것저것 챙겨가는 게 많았겠습니까? 피난을 가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어딘지 모르게 정처 없이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들고 메고 하여튼 어떻게 할 수 있든지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가지 않았겠습니까? 잔뜩 짐을 지고 그리고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사가 뒤쫓아올 때 홍해 그 바다 바닥을 그렇게 건너야 할 때 그리고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될 때 그들이 뭔가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 짊어지고 왔던 그 짐들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금붙이, 뭐 부피도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 급하면 혹시 쓰임 받을까 금붙이 하나 숨겨두고 가지고 갔던 것마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끝났잖아요.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영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를 더 뜨겁게 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힘이 하나도 없는 정말 중환자와 같은 그런 너무너무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 하나님 한 시간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한 시간 기도 운동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온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한 시간 반드시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한 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번 금요 성령집회 때 오셔서 한번 함께 그 일을 같이 시작해 가면 좋겠습니다. 꼭 한 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분들은 괜히 분위기만 흐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반드시 기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더욱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셔도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선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일 한 시간 이상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이다. 오히려 믿고 감사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찬양으로 드러납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찬양입니다. 그의 삶 속에 어찌 찬양할 만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적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은천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장학생들을 다 불러서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신대원생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장학금을 수령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목회가 많이 어렵고 늦게서야 아내와 두 아이
내 가족만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에 대한 실패와 좌절감으로 힘들어하는 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를 좀 만나자고 하더래요.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빠가 이렇게 목회 실패하고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것을 너가 보면서도 넌 어찌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실패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러 가세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 누구에게 가라는 거냐? 예수님 앞이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실패했다고 하시면 아버지는 실패고,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들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학비가 문제죠.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은천장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이번에 학교를 등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아들의 고백, 개척교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이건 실패가 아니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선교사님 딸을 대신해서 장학금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자녀들 교육이었다는, 도무지 자녀들을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늘 힘들어 하는데, 10대가 된 딸이 어느 날 아빠, 저도 선교사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아, 그 말이 얼마나 대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 내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참 감사하구나. 이제부터 너는 선교사답게 한번 살아보거라.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저희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서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을 학비를 지원해 주지를 못하니까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또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더래. 근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선교사예요. 괜찮아요. 선교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전장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아주어서 학교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 선교사님의 딸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가 노래 부른 건 아니지만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는 조지 밀러 목사를 아마 대부분 꼽을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 그가 스무 살 때까지는 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스무 살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이후에 73년 2개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 그저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닙니다. 고아들을, 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그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길러냈습니다. 200명의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삶과 그리고 사상과 사역에 대해서 그가 강연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를
그 책 맨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호소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단을 위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일생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며 살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기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라고 하면 악기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리를 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너무너무 난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 통역을 하라고 만약에 시킨다면 아마 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하든 또는 요리를 하든 또는 영어를 하든 또는 뭐 수영이나 운동을 하든 꾸준히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해보신다면 아마 다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요리도 하고 영어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집중하여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저것 해볼 만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만 혼자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전도 집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저 분위기 따라서 그저 일어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나?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 이상,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고 찬양하며 내가 살아보았나?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은 있지만 흐지부지 되었는데,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런 결단이 있으신 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신 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이 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작. 주여, 제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제해 주시나는 주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사모함에 갈급한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정말 산과 같은 문제, 도무지 해결될 길이 없어 보이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다 크시니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의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짧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정말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눈앞에는 캄캄한 정말 절벽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넘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아시고 기억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주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디디겠습니다. 모든 일에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그런 조롱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그 마음의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가족들 안에 하나됨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길러주시고 성도들의 기업, 형편, 먹고 입고 사는 모든 형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병든 이들은 오늘 깨끗하게 고쳐 돌아가게 하소서. 가족들이 병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자리에서 주의 손을 얹어주소서.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소서. 북한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탈북민, 하나님 세 사람의 탈북민, 그리고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주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 충성하던 주의 종들을 속히 풀려나게 해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새 힘을 주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도울 자를 붙여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왕.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왕.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